안녕하세요. 포기하시고 위다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성 콩가무장입니다. 오늘은 레벨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5월 28일 날 58레벨을 달성을 했습니다. 날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2일입니다. 아직도 레벨업을 하지 못했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직장에 문제가 생겨서 게임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소설 연재까지 겹치면서 생활이 헬이 되었네요. 이제는 어느 정도 수습을 한 상태라서 다시 레벨업을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사냥터를 특수던전 위주로만 했습니다. 파괴된 성체, 격전의 섬, 크로마탑, 월드던전 위주로만 사냥을 했습니다. 이제는 남는 시간에 필드 사냥터에 던져두고 레벨업을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기존에는 특수사냥터만 돌려줘도 레벨업이 잘 되었는데 이제는 특수던전만으로는 조금 힘든 듯 하네요. 7월 2일 날 경험치가 약 64%인데 필드 사냥터를 같이 돌려주면 얼마만에 36%를 채우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